세계 최강 대한민국 리커브 양궁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부진이 오히려 좋은 예방주사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 남녀 궁사들이 쉴 새 없이 활시위를 당깁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대표 선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임시현은 처음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스포츠의 매력이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잘 된 거는 강점으로 조금 더 충전해서 좋은 모습으로 아시안게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지난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은 지난달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부진이 오히려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좋은 예방주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큰 예방접종을 해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그만큼 동기부여나 더 열심히 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도쿄올림픽 2관왕 김재덕은 아시안게임 제일 목표는 단체전 우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꿈 하나 못 이뤘는데 그게 이제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인데 남자 단체전을 뛰는 것도 또 예선전을 해야 돼요. 근데 경기를 뛰면 남자 단체전 금메달이 우선으로 그렇게 땄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대표팀 막내인 김재덕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힘찬 파이팅을 다짐했습니다. 크게 화이팅 외치면서 자신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